여러분들 핸드폰 끄지 마시고 기왕 키신 거 우리 다 같이 노무현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환성 외치면서 한번 파도 한번 탈까요?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켰는데요. 다 숙이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노무현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조선동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한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무치화를 당했다. 해가 맞추겠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북이융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휘질러져도 어떤 무리가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었던 제 가문은 야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박이십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만 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운 역시 야이놈아 계란으로 봐주십니다. 고만두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